국기원이 개발도상국의 태권도 수련자를 한국으로 초대해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국기원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해서 그 교육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은 이론 수업 시간인가 봐요. 올해는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튀니지, 볼리비아, 보스니아 등 15개국에서 온 35명의 교육생들이 2021년 개발도상국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참여합니다. 교육생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교육생들은 3급 국제 태권도 사범 자격과정과 동일하게 태권도 기본 동작 지도법, 품새 지도법, 겨루기와 격파 지도법, 호신술 지도법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3급 국제 태권도 사범 자격연수 시험에 응시한 후 이번 2021년 개발도상국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사부와의 만남의 시간! 구단 대사부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태권도를 대하며 수련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두 분의 교육생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어요. Well, the whole course of this training program was very interesting and very good. I'm so thankful for to Kukkiwon for this whole opportunity to be here. I can say it wasn't easy,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feel so accomplished, so good. We have so much fun, and I'm so happy to be here. I want to become the champion of Olympic Games, and also I want to rise Olympic champions and world champions in my Kyrgyzstan, in my country. 와, 이번 교육에 대한 소감과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훗날 태권도인으로서 그리는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제79기 외국인 3급 국제 태권도 사범 자격 시험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3급 국제 태권도 사범 자격은 이론과 실기 시험으로 진행되는데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 이론 시험을 마친 교육생들이 바로 실기 시험에 응시합니다. 오늘 실기 품새는 태극과 태극 오장으로 정해졌어요. 대기 장소에서도 연습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기원의 2021년 개발도상국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은 2015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우며 우리나라의 문화 전파, 기술 보급은 물론 수혜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ODA,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인데요. 여기에 국기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국기원 매우 칭찬해! 이렇게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태권도를 알리고 교육하는 사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기원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태권도 지도자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개발도상국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이 궁금해서 국기원에 가본 이야기였습니다.